저희 모로코 토마코요. 지금 프랑스 파리 공항에 있어요. 15시간이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미쳤어. 진짜 미쳤어요. 음악 들려고 제일 싼 걸로 골랐잖아. 그래서 15시간 로지컵이 생겼습니다. 모로코에서 한국까지 총 비행시간이 얼마야? 비행시간만 한 19시간 되지? 오빠 같은 경우에는 파리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진짜 이런 점 보면 한국 역광이 짱인 것 같아. 빨리 한국인으로 귀화해야겠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35시간 동안 공항에서 뭐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비로그가 될 텐데 지금 일단 몇 시간 지났어? 48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날 우선 11시 반 비행기입니다. 사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여기. 면세점이 10시 반까지잖아? 10시 반을 닫아요. 그 전에 먹을 거랑 조금 사놔야 돼. 우리 과자 가져왔잖아요. 그 주방에다가 엄청 싸웠어. 근데 우리 음료수를 사야 돼. 그리고 좀 샌드위치 같은 거 사야 될 것 같아. 배고프다.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지금 뭐 좀 먹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노숙할 자리를 찾아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돼. 촬영? 여러분 저 해놔 있어요. 이쪽은 다 지워졌고 이쪽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오빠도 했어요. 오빠도 보여줘. 아마지가 지금 모양. 모양이고 요거는 내 이름. 이름 썼어요. 유네스.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갑시다 여러분. 밥 먹어도 그것이 오빠도 건져가야지. 아 우리 짐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항상 이게 집에 갔다 오면은 가져오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먹죠? 엑스키 좀 약간 카페 같대. 근데 그 지렁이 제발 왜 갖고 왔어 우리 집에서? 이거 나 애기였을 때 내 2차 기념이었어. 좋아? 내 애 착 인형 가져오니까? 우리 집 인테리어에 딱이야. 좀 약간 미지프한 데네러시 먹고 싶어요. 오빠 샐러드? 오빠 없어? 국밥? 어? 이거 6유로야. 와 비싸네. 비싸지? 얄라. 어 진짜 오늘은 힘들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도 없어요. 원래 공항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비싸기만 하고. 그럼 먹을래 차라리? 저기 약간 비슷한데 이거 성질스럽게 안 하는데? 이거 하나 하자. 어 이걸로? 그거 염소 치즈 별로. 이거 하라. 나는 난 물이 좋아. 아 여기 차를 잡았습니다. 노숙자들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우리도 그중 하나야. 아마 여기 제일 오래 있을 노숙자일걸? 마지막으로 맥도날드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가가지고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이거라도 먹자. 치킨 있어요. 잠깐만. 피스톤 소스랑? 나는 왜 이렇게 얇아? 너무 뚱뚱한데. 그래서 날 읽어줬구나. 맛있나? 맛있나? 왜 이렇게 밥 먹었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프랑스 공항 오시면 괜찮아. 아침에 스시 먹자. 맞아. 아까 저희 이거 사가지고 스시 가게 앞에서 지나왔어요. 알았으면 스시 먼저 살걸. 그러게. 기내식이 제일 맛있어 진짜. 네. 있는 데니까 애플 심어. 식감이 많아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너 물 마신다면서? 아니 너 물 마실 거 안 마실 거? 여러분 저 오빠가 맨날 저한테 물 마신다 해놓고 내가 야. 내가 콜라나 이런 거 사면 지가 다 먹어요. 너도 물 마시잖아. 자 이제 햄버거 먹자. 대박이야 이거 진짜 순대인데. 맛있어? 진짜? 나도 먹어보자.
안 돼, 안 돼. 진짜 이제는 안 돼. 나도 여기 이 부분 먹어보고 싶어. 기다려. 나 설명해 줄게. 약간 치즈 소스면서도 살짝 토마토 맛이 나기도 하고 허브 나... 맛이 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치즈가 좀 두꺼워. 나 진짜 이거 와. 이것만으로도 반을 먹었어. 그렇게 식품이 많아 공주가. 그래 공주 잘 먹어. 왕자도 좀 죽어야지. 응? 누가 말하는 줄 알아? 공주랑 결혼했다고 해서 어쩌고 안 해. 이거 공주야 이거. 힘든 걸 공주. 공주는 좀 친절하고. 그거는 디즈니 공주고. 진짜 공주야? 현실 공주. 아니 왜 안 주려 그래. 안 주는 이유가 있어. 이거 진짜 고기 다 먹었어. 이거밖에 안 남았어. 봐봐요 여러분. 나 진짜 나한테 안 주는 이거 다 내 거야. 다 먹었어. 진짜 혼나야 해 오늘. 네 여러분. 아, 저는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공주, 품위를 지키시오. 왜 무슨 품위? 진짜 맛있잖아, 근데. 아, 진짜 나 이번에 왔을 때 플라스 바 음식 진짜 맛없었는데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샀어요. 근데 괜찮아, 맛있어. 밤에 왜 가까이 들이대? 가까이 들이대. 아싸. 짜증나. 그냥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런 맛이 없어. 그래 달라고 하면 너가 죽냐? 자, 다음. 내 과자 안 줄게. 내가 모로코에서 가져온 과자 다 안 줄게. 어우 심통난 것 봐 이거. 아씨야. 죽지 마. 다이어트 한다며 너. 다이어트 누구 달잔데. 도와... 아니야. 다이어트 나... 도와주는 거지 내가. 아니야 나 한국 가서 닭갈비 코너스 다이어트 할 거야. 이거 먹어본 사람. 내가 산 거니까. 내가 산 거야. 알았어 하나만 알았어 들어봐. 아니 하나만 일단 들어봐 내가 줄게. 알았어 나 하나. 딱 내가 좋아하는 그 짭짤한 맛이야. 초콜릿 발라드는 거. 아싸 다 내 거다. 바로 그거 다 먹어. 아, 이 짭짤한 맛이 진짜 좋아. 여러분 아씨 나 진짜 미쳤어. 그래 아쉽다. 너 심심하구나. 다 먹고 배부르고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이제 자러 가. 이게 뭐야? 와. 진짜 유명해. 보보게? 솔로지오. 아껴 뒀다가 15시간에 다 불러. 와. 유미. 재밌어? 재밌어. 연애하고 싶다. 에? 너랑 다시. 솔로 되고 싶은 거 아니지? 아니야. 우리 한국 가서 데이트하러 가자. 사랑해. 여러분 지금 새벽 12시입니다. 아 졸려. 몇 시간 남았으세요? 11시간 남았어. 아 미친 거 같아. 이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렇게 긴 환승 시간 절대 다시 안 할 거야. 그럼 지금 재밌다. 재밌어? 연애 세포가 다시 깨어나고 있어요. 와우. 조금 자고 올게요, 여러분. 뭐예요? 어? 과자 먹으려고. 안 돼. 그 과자 안 껴먹으려고 샀지. 왜? 다 초콜릿 들어간 것밖에 안 샀어. 뭐 파괴를. 내가 그거 좋아해. 아, 진짜 귀한 거야 이거. 귀해? 응. 그럼 내가 좀 잘 안 껴줄게. 안 돼. 아. 같이 먹어, 같이 먹어. 내가 줄게. 귀한 거니까 내가 줄게. 와, 나 진짜. 아. 근데 케첩 향이 너무 심해. 아. 어플 튀길 많이 좋아하네. 진짜 내가 먹은 프링글스 중에 제일 맛있어. 아, 솔로 지역 맞춰볼까? 아. 신기하네. 오딘 게이트가 L44야. L44네. 여기가 L44야. 한국 가면 뭐 먹고 싶어? 닭갈비. 아, 9시간 남았어. 아, 왜 말할래? 말해가지고.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선 7시 30분이고요. 5시간 정도 잤다고 해야 되나? 지금 오빠는 아직 자고 있는데 제가 혼자서 면세점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따가 깨면 아침밥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오빠는 아직 자고 있답니다. 너무 불편하게 자는 거 아니에요? 난 여기서 편하게 잤는데. 자기 몇 시에 잤어? 5AM. 진짜? 너무 늦게 잔 거 아니야? 응. 뭐 했어? 5AM까지. 그냥 유튜브 봤어. 진짜 무식한 거 같아. 눈이 아파. 잘 응? 잤어? 나 잘 잤어. 와. 8시네? 9시, 10시. 3시간 남았네. 아침 식사예요. 근데 이거 치네요. 우리 그 삼소스가 조금 이상하네. 아, 와우. 아, 진짜 분식에 따로 없네. 맛있는데? 분위기 말 그래. 간장이 좀 달아. 아침에 밝았네요. 와우. 아, 나야? 어, 파리지옥이 파리지옥 지금. 나 파스타도 샀는데 7,000원. 치즈가 대박이야. 그래서? 나 좋아하는 치즈 맛. 바로 웃음 짓네. 나 별로. 고생했어. 드디어 봤습니다. 드디어 15시간 뒤에. 나 비행기 안 타니까 졸려. 근데 남았다 이제 드디어. 아침 빵이 나왔어요. 이제 또 치즈 있을 듯. 그만. 아. 마스크 쓰는 거 보니까 이제 한국이죠? 한국이다. 어때? 힘들었어. 국밥 먹으러 가자. 37시간 걸렸어 진짜. 그러니까. 국밥 말이 없다. 국밥 먹으러 갑시다.
고생했어요 자기. 안녕. 나 이제 집 들어가서 한 2주일 동안 잠만 잘 거야. 마스크는 잘 써야지. 왜 이렇게 밥 먹는 게 행복하냐? 김치 이빨. 너무 맛있지. 너무 좋아지. 뺀 걸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소고기 해장국이다. 고기 많네. 뿅. 저, 와, 저기요. 응. 야, 나 이 빨간 게 너무 그리웠어, 진짜. 엄마한테 좀 미안하네. 쿠스쿠스 먹을 때 이렇게 먹었는데.